최우선 가치, 정신 건강이 우선입니다. 지난달 24일과 28일 양일간 자살 예방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의정부역으로 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병에 관련된 이해를 돕는 리플렛을 배부하고 자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판넬을 전시했는데요. 한쪽에서는 우울증 무료검진과 정신건강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신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어떤 초기 발견의 중요성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런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정신건강 캠페인이 그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은 미리 발견한다면 장기적인 치료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을 향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생명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